자,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오늘은 도선동 산재 치성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호선 지하철 상왕십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런 삼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삼거리의 오른쪽 방향이 신당동으로 가는 거고요. 자, 왼쪽 길이 왕십리역 방향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청계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청계천 방향으로 접어들었을 때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도선동 동민회관 건물이 되겠고요. 이 동민회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이 복도방 앞에 이런 팻말을 만나게 됩니다. 산재 치성재당 자리라고 해서 이곳 도선동 360번지는 지금부터 170년 전 무재항과 주민의 기운을 산신께 축원하는 산재 치성재당이 있던 곳이다. 이런 안내 표지석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지금 길가에 산신을 위한 재당이 있었을까? 늘 이것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이곳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상왕십리역 2번 출구 방향에 위치한 것이고요. 자, 양지 사거리 방향 쪽에 그 초입에 바로 이 동민의 건물 입구에 그런 표지석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왜이 자리에 그러면 산재 치성단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바로 요 위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관악묘라고 하는 것이 동묘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영도교를 건너서 왕십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여기 약간의 언덕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바로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도로로 보면 이 상왕십리 2번 출구 쪽이 청계천 쪽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로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도로들이 평평해져서 많이 깎여져 나가서 선뜻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지 사거리 방향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 산신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다는 이 제의 이름을 산신제 해놓고 가로 쳐놓고 또 치성제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의 기운을 축원합니다라고 해서 2019년 음력 10월 1일 도선동 동민회가 주관을 한 걸로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 2019의 이 구자를 덧대서 9로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 플랜카드는 매년 연례적으로 사용을 해오다 보니 이렇게 덧대서 사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산신제는 매년 행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왕십리 도선동 180년을 이어온 산재 치성제를 지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 180년을 이어왔다는데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 년 전인 조선 영정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종조 시대라고 하면은 18세기로서 지금 정조라고 하더라도 정조의 재위 기간이
1776년부터 1800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언뜻 계산해 봐도 오늘로 기준을 하면 220년이 넘는데, 왜이 180년이라는 말이 그것도 영종조 시대부터 이렇게 이런 기준을 들어서 연대를 얘기해 주고 있을까? 산술적으로는 조금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산재치성제가 한마디로 오래됐다. 이런 의미로 이 연대 횟수를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산재치성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민들의 전통으로서 쭉 유지되어 올수 있었던 마을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산재치성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산재, 산신제죠. 혹은 동제, 마을 제사죠. 당산굿, 당산나무에 굿을 하는 거고, 대동치성, 한 사람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다 대동단결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를 지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이 도선동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이 산재치성제가 되겠고요. 이 마을의 조상신이나 수호신에게 제를 지내는 걸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제사와 굿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축제 분위기로서 불황민들의 유대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산재치성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옛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중에 1935년도에 이 항공사진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당시의 경원선 레일이 쭉 지나가고 있고요. 이곳이 바로 왕십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은 전찻길로 새로 놓여가지고 신당동으로 이렇게 가는 전찻길이 놓였는데요. 지금 이 상왕십리역에 있었던 이 도선동 마을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잘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옛길이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이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임금님의 거둔길로도 쓰여졌다고 하는데, 자, 이 옛길이 갖는 그 소중함은 뭐냐면, 지금 는 대부분 이 신장로가 남으로써 옛길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만, 옛길 속에 우리는 우리의 토속신앙, 민속신앙에 갖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대부분 그 자리에 있었던 이런 민속신앙, 소위 당산나무와 당굿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외래신앙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감사하게도 이 도선동 지역의 산재치성제는 그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화살표의 위치가 바로 그 당시에 이 왕십리, 상왕십리 지역의 마을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마을 규모가 이 왕십리역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대문 안에, 흥인문 안쪽에 있는 여기가 훈련원 터가 되겠고요. 지금 이 훈련원 터라고 하는 것이 이 서울에서는 사대문 안에는 아랫대에 해당이 됐고, 이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병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일부가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이 일대가 이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하급 무관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었던 동네가 바로 이 왕십리 도선동 지역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 조직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동네이다 보니 그런 외래의 전통 동결 동마을 자체가 결속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특히나 이 길은 이 흥인문으로 거쳐서 영도교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길은 임금님도 행차했었던 옛길의 전통이 쭉 유지되어 오는 곳이다 보니 바로 이러한 옛길과 더불어 이런 전통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마을에서도 좀 제일 높은 위치에 물론 그 가까이에 무학봉과 같이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만 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곳에 이 산재 치성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옛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전통 신앙의 요소들로 들을 수 있는 게이 수구마귀 같은 것을 들을 수가 있겠죠. 마을에 재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두었었던 이런 수구마귀. 이 수구마귀가 바로 장승이죠. 장승의 사투리가 수구마귀니까요. 마을 입구의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런 장승 혹은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돌로 만든 돌장승도 그런 똑같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곳에서는 불교 신앙과 결합을 해서 이 법화당 속에 이런 미륵불 혹은 아예 미륵당 속에 모셔져 있는 이런 미륵불이 이 길을 지나드는 사람들의 무사한 여행을 빌고 이 마을이 잡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지킴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경 세제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돌무덤뿐만 아니라 미륵 같은 것들이 그런 요소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한 예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또 산신각의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길 산기가에 이런 산신각의 기능을 했었던 것이 도선동의 바로 산신제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을의 守護神으로 믿어졌던 산신에게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었던 산신제의 전통을 이 도선동 도읍민회의 건물 앞에 표지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 드렸습니다.